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러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휴지 에어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또 다른 미스테리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미스테리 특집도 반응이 또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쩌는 좌표들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장소 날아갑니다. 출발 뿅. 아니 이거는 딱 봤을 때 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 뭔가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기 상어는 아니고 상어 모양의 그런 좌표입니다. 와, 누가 봐도 상어죠 이거? 여기 어딥니까? 월라비 포인트라는 마을이고요. 아, 호주구나? 오, 스트릿뷰 깔려. 잠깐만, 여기 으특히 생긴 마을인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한적한 시골일 것 같거든요? 야, 이런 데서 진짜 살만해. 진짜 큰 건물 하나 없는 시골 그 자체입니다. 이야, 요런 데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찌됐든 뭐 한적한 마을이고요. 제가 이걸로 봐서 이거 분명히 누군가 만든 것 같은데 심지어 근데 모양이 또 잘 뽑혀가지고 예뻐. 자, 길이 한번 재봅시다. 와, 200m나 되네? 야, 그 크기는 꽤 큽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 200m짜리 상어가 있으면은 메갈로돈 그 자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날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찍혔네요? 이거는 굉장히 최신 사진입니다. 2018년 3월 18일, 2016년. 관리가 되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네요. 2015년, 설마 2005년까지 가진 않겠지? 일단 2009년까지 내려갔는데 이때는 더 뭔가 수풀이 우거져서 그런가 더 잘 보여. 상어 모양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5년까지 내려가 봅시다. 와! 이때는 완전 상어 그 자체였네요. 눈까지 있었어? 나무에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건가? 그림자 져가지고 굉장히 눈이 귀엽게 생겼네요. 여기 왠지 제가 추론하기로 이 집 주인이 그냥 여기가 이제 본인 땅인 거지. 약간 심심해가지고 랜드마크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때는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이 싹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나무가 생기면서 좀 뭐랄까 관리가 또 딱히 안 되는 거 보니까 누군가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잘 만든 모양의 상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납니다. 출발 뿅. 이거 무슨 뭐 석탄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좀 징그럽긴 하네요. 예. 자, 일단 여기는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스테리한 장소인가? 뭐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야? 쭉 올라가면 여기 또 어딥니까? 어? 이번에도 호주네요? 아까는 동쪽 끝이었다면 이번엔 서쪽 끝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뭐 미스테리 특집이 아니라 호주 특집급인데? 자, 어찌됐든 이 주변에는 그냥 초원이 쫙 깔려있고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인가봐요. 이렇게 풍력 발전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날짜를 봐야 되려나? 자, 2019년 6월 13일.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신기하다고 하는 건가? 뭔가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긴 하고. 1월 4일. 그 다음에 2010년. 어? 2004년. 너! 나니? 의문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발견입니다. 2004년에 찍힌 사진인데 이때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공사 중인 현장인 것 같거든요. 풍력 발전도 없었던 그런 시기인데 이거는 80... 이런 삼각형들은 되게 크기가 비슷하다. 어째? 이 삼각형이 다른 데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만
딱 하나 동그란이 있단 말이죠. 오호라 삼각형을 찾아봅시. 진짜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2010년에 그게 있었던 자리가 아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조차 안 남아있죠. 완전 깨끗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2004년으로 돌아가면 삐용 하고 생기는데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2018년으로 돌아가보면 어? 어?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삼각형을 딱 대놓고 최근 사진이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어? 이거 뭔가 진짜 풍력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설계?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삼각형 모양대로 따봤는데 얼추 라인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비슷해. 어, 야 미스테리하다. 이거 괜히 미스테리가 아니야. 도무지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좀 신기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만. 아 이거 진짜 뭘까요? 이 풍력 발전기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삼각형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신기한 장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장소 한번 떠나볼 건데 이번에는 또 그곳으로 가볼 겁니다. 미국 아메리카 미국으로 떠납니다. 출발 뿅 따라따라타타 타타타타타 하다다다 하다다다다 따라다다 와 와 뭐요 이거? 미스터리 서클인데 진짜? 저번 오망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거 또 다른 별 모양의 뭐 마법진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사탄을 불러내는 송환진인가? 자 여기 어디입니까? 미국인데 그곳은 바로 네바타 미스터리 천국 그곳 또바다주! 야 이건 뭐 여기 네바다는 파고파도 계속 나오냐? 자 미스테리 서클 여기 주변에 보면 또 동그랗게 있고요. 이거는 너무 뜬금없는데? 자 이건 또 뭐여? 비행장인가 이거는? 버려진 비행장 같기도 하고 거의 뭐 환상의 나라 수준인 네바다주에서의 또 다른 미스터리 서클 발견인데요. 자 일단 길이부터 살펴볼게요. 지름 같은 경우에는 240m 짜리입니다. 날짜를 살펴봅시다. 2019년 사진 2006년? 야 2006년 더 잘 보인다.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고대 약간 문명의 흔적인가?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걸까? 스타 오브 데이비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몇백 년, 몇천 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별. 아,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해요. 넬리스 범빙 레인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바다 테스트 앤 트레이닝 레인지. 이게 군사 지역이 많았던 게 보니까 아, 여기 미국 국방부에 네바다 주 자체가 미군의 실험 장소, 예, 테스트 장소, 훈련 장소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파괴된 막 뭐 박살난 자동차들이 쫙 깔려 있네요. 실험하고 이제 버려진 파이어링 레인지라고 보니까 아 이거를 목표 사격해가지고 비행기로다가 이거를 사격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자체도 군사 지역 근처에 있는 거 보니까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관역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 기밀문서 보는 느낌이네요. 저 이거 보다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지도서에도 모르게 막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무서운데? 네바다주 자체 특정 구역이 공군의 약간 훈련 장소네요. 그래서 그런 관역판 같은 게 있었던 거구나. SAM 사이트 폭탄 실험 장소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 이제 퓨웅 미사일 떨궈버리는 거지. 와우. 어쨌든 이 미스테리 서클의 정체 군사 훈련장인 걸로 판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딘가요? 출발 뿅 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빠. 얘 왜 이래? 어? 우와 들어간다. 어? 포인트 리저널 공원. 네 공원이거든요. 여기에 악마의 얼굴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얼굴이 어딨냐고요? 짜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도 없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날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분명히 악마의 얼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2018년 2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월. 왜 없어? 아무것도. 어? 공사만 하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3월. 계속 쭉쭉 내려가 봅시다. 와, 뭐야 이거? 아니, 에?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사람 얼굴인데요? 야, 이거 눈, 코, 입,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마냥 만들어져 있냐? 오씨, 2007년에는 없어 심지어. 그냥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06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뭐 확장 공사인가요?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힘들겠다. 완벽한 사람의 얼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악마의 얼굴이다, 그런 소문이 났었나봐요. 이야, 이거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있었으니까. 대충 뭐 한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10년에 남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지워져 버리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흔적만 남은 겁니다. 아, 숲을 완전히 드러내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네. 여기 개발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 도로를 만들고 있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완벽한 모양의 사람 얼굴이라 좀 흠칫합니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서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 또 미스테리 특집 2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미스테리 측면에서는 좀 역대급이지 않았나 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휴그로스 휴지 에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